어제까지 꽃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꽃이 다 활짝 폈다? 와, 이쁘지? 봐봐. 와. 또 오늘도 또 꽃일 거야. 형님은 어떤 원래 본업이 정원사고 저 가수가 취미활동으로 오는 거지? 아, 꽃 이게 취미지. 아니, 취미가 취미다고 해야지. 맨날 이기만 돌아맹 아무 일도 안 하고 낭 호르바닥 꽃 호르바닥 노래 어떤 맨들긴 맨들함수가. 내가 요즘 너무 꽃 작업만 했나? 아니, 노래를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야지. 예, 우리 지금 이제 신곡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면 좋게. 형님 팬도 팬이지만은 나가 지금 형님 노래 기다려기네. 이때까지 그치를 응원해신디 맨날 이치로 꽃에만 돌아매정이네. 나 너무 소홀했나 보다. 했나 보다가 아니고 소홀했었다게. 이건 적당히 하고 저 노래 조금 신경 써기네. 해줍서게. 그거 나 요 마을에 나갔다 온구나. 오늘 뭐 마을 촬영 왔다는 뒤에 걔도 청년 회장인데 강의네. 어떤 건지 그냥 좀 보고 음료수도 하나씩 해동 돌려동 와사주마시. 뭐라 형 이거 끝나건 이따 보면 없어 형님도. 그래. 예예. 알았어. 난 먼저 가볼게. 어이. 예. 이따 갈게. 예예. 그 꽃 적당히 해. 노래 합성. 아이고 참 진짜. 알았어. 경보 말에 일리가 있긴 있어. 요즘에 내가 곡 작업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럼 작업하고 올게. 아, 작업 좀 해볼까?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새로운 주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머리나 식히고 와야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나는 그때 음악하면 비디오 찍으면서 계속 뮤직비디오 찍을 때 노는데 텔레비전 맛인가? 아, 이게 많이 본 사람인데. 예. 나 아는 동생이야. 귀? 야, 역시 형 가수는 가수다 얘. 우와, 선배 형 엄청. 야, 대단하다. 잠시만요. 저 지금 촬영 중인데. 아, 조금 저쪽 가서 조금.
제가 좀 목소리가 크긴 한데 그냥 조용 가만히 조용히 있을게. 아 그래도 조금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한 10발 정도 좀 더 떨어지실까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팬들인 것 같은데 그냥 구경하게 내려주세요. 예. 그래요 여기 뭐 여기 촌 구석에서 이렇게 또 고급진 이런 뮤직비디오를 또 언제 보겠어? 언제 연예인 보겠어? 촌 동네? 촌 놈이래니까 촌 놈. 우리가 촌 놈이라고 하면 형님 경구야. 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어? 어? 현병 아니야? 현병 맞는데? 현병! 수현이랑 마른 거 보니까 맞는데? 아 근데 어, 형! 동생들 여기 형 여기 계시니까 완전 그냥 시골 분이시네. 현지 완전 현지가 다 되셨네 형이. 아, 그러니까요. 완전 그래. 시골 사람이네. 네. 여기서 살아라. 아 근데 죄송한데 저희 뮤직비디오는 일단 찍어야 되니까 그래. 예, 찍어. 찍어. 일단 게임. 아니 말끝마다 막 촌이니 뭐 시골이니 걔네는 겨우나 뭐 뮤직비디오라는데 별거 있지도 않은 게 많은 야 우리가 찍어도 저보다 나시켜 진짜 그거는 뭐 영이 그래 거들락거들락 하는 걸 보죠 노래들이나 인치광 먼저 들었는데 현병 노래가 활라졌다 활라 맞아 네? 아 잠깐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그렇게 그러면 자신 있으시면은 쇼미더 소감수다 이번에 저희 한번 나가는데 같이 나오시던가 그러면. 네 쇼미더 소감수다 쇼미더 뭐 소감 해지 뭐 그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참나 아이고 아 감독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촬영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서 촬영하시죠 네,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이따 뵐게요 형님 형 이따 뵙겠습니다 예 잘 나갈게 아 네. 우리가 시끄러우면 뭐 터키 넣는 것 같아 개매 야 진짜 저 진짜 싸가지 없다 예 아니 그걸 우리를 뭐 촌사람이는 무시하는 거라 뭐라 아니 우리가 못할 건 뭐 있을까 또 그거는 예 현배형이 있겠다. 야,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거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야, 그 프로그램이. 아이, 그런 걱정 말하기. 옛날부터 경보고 나오고 뭉치면 지금 건지 안 됐겨서. 뭐한테 때 옛날부터 우리 공골대회도 다 우리가 지출했잖아, 이게. 그러면 형님, 이번엔 형님이 같이 나옵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1등합니다. 아이, 안 돼. 됩니다, 걔. 아이, 아무튼 나오는 걸로 해, 형. 안 돼. 됩니다, 걔. 한번 해보자, 걔. 어찌됐건 형 하는 거 보다 얘. 아, 나 그럼 알아 있을 거다 얘. 하는 걸로 해. 하는 걸로. 아니, 그냥 하는 걸로. 어. 이제 오늘 이거 찍는 게 2차전 붙는 거보단 더 힘든 거라. 거기 나 가슴 막 탕탕 찡네 벌써. 아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 잘 없어 해. 자 이제 키프다 해. 자, 앞에 잘 보고 해. 키고 켠. 자 켜진 앞에, 거. 어 알았어. 앞에 거 이제 편집할 거라니. 어. 자 인사부터 해.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가리의 자존심, 상가리의 브레인 브라더, 자칭 가수 부경보 강창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예! 하나, 둘, 셋, 넷!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 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 들러 다 감지를 뽑아 짠!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면 저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저희 말고 제3의 멤버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아, 후배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좀 내가 너무 요즘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 아, 곡 작업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가사라도 좀 써야겠다. 아. 어? 전화 왔네? 예, 여보세요? 네? 네네. 아, 제가 이현배인데요. 네. 네? 쇼미더 소감수다라고요? 제가 1차 합격을 했다고요? 아, 그럴 리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네. 어, 무슨 일이야?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자,
이거 MBC 소감수다가 재미나긴 재미난 거라 저거. 저 사람 막 형 완전 닮아서 해. 어. 어. 그러니까. 형님. 형님. 무당씨. 설마 혹시 네. 내 이름으로 네. 쇼미더 소감수다에 신청한 거 아니지? 아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였지? 에? 전화 한 마시? 어. 그럼 1차 합격? 합격한 거 야, 합격됐네. 야! 아, 야! 그럼 신청한 거 맞아? 예! 우리 아이가 신청해주게. 아, 근데 그거 신청할 때 노래도 넣어야 되는데? 아, 그나 형 컴퓨터에서 형 그 전에 그 했던 거, 골갱이 좋은 그거, 일부분만 부르고 편집해기는 올렸지, 마씨. 아, 정말? 아, 이게 됐구나. 아, 그거 우리 집사람이 작사, 작곡 그 형의 노래가 엄브라인 좋았잖아. 이야, 근데 그게 대부분째 냄죠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예. 형 무작 용심나수가? 뭐 야, 경 막 저 용심나면이 경은 허지 말게게 현배가 이치로 용심날 정도면 그럼 게 우리 허지 말까? 에, 아니에요, 형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열심히 해갖고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죠. 그럼 허리도 될까? 네네, 우리 같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쨔! 한번 해보자고. 자, 형 우리 또 화이팅 한번 해야지. 어, 창모 현배, 경모 크로스. 자, 이제 기왕 하는 거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난 좀 걱정이 있었냐? 응. 아, 난 옛날부터 좀 이런 힙합에 좀 강한데. 아, 형님이 조금 문제인데 배화주당 형님 심장 터져볼 수도 있어, 마시. 야, 그런 말 걷지 마라. 난 허면 고른 대로 다 허는 거. 아니, 거리처만 줘봐. 난 네. 그대로 난 뭐 잘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상부 형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골갱이 들러불어 쫙쫙. 아니,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단어? 박치라고? 박치? 예. 야, 야인이. 험, 이서부터 나갔구나, 나갔구나. 자, 잘 들읍자. 너 해봐봐. 자, 정보해봐.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 들러. 쌍보 따라 골갱이 들렁 다 검지를 뽑아. 나도 이만추는 회신디.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골갱이 들런 짠짠. 형님 혹시 그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음치라고? 아까 박치에 이제 음치에. 잠깐만. 넌 노래만 말 걸으면 나신디 막 올라타진 하더라고. 아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형님 그러면 입만 뻥끗 립싱크라고 하시죠.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아가 입만 아웃아웃하라고. 네네.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췄다 골갱이 들러. 쌍보 따라 골갱이 들러 다 검지를 뽑아. 와 좋은데요? 아 됐다 됐다. 아 영음 대큰 게. 어. 영어 형 하면 네. 상금은 갈릴 수 있는 거지. 네. 아 그럼요 형님. 네. 아 그러면 좋아. 상금 갈른 데는 다 무슨 뭐. 아. 지금부터 쇼미더 소감수다 2차 경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MC 자리라고 하고요. 저는 MC 무례라고 합니다. 네. 멋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 PG 트랙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8586. 아, 네. 아, 잘 지냈어? 네, 여기 형, 웬일이세요? 나 참가하러 왔지. 여기 참가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동생이 네. 참가 신청을 나무르게 했더라고. 아, 그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팀으로? 아, 근데 너네도 여기 참가하러 온 거야? 너희는 뭐 굳이 여기 참가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 또 얼굴 비춰줘야 또 이심우리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너네는 워낙 잘하니까. 아,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순서 거의 되지 않았나? 왜 안 오세요? 그 형 동생분들 왜 안 오세요? 어디? 그러게? 뭐 왜 안 오세요? 어, 저기 온다. 아, 형 왔어? 하이맨! 형님 왔어요?
네. 아, 예. 이거 무슨 미러볼이에요? 옷 이런 건 또 어디서 온 거셨대? 아, 선글라스도 그러고 옛날 스타일이네. 아니 뭐 그래도 보기 좋네요. 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3차에서 뵈야죠.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아, 너네도 조심해야 될 거야. 아, 이따 3차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합격하세요. 다음 팀은요, 네, 8586 팀이 준비하겠습니다. 8586 팀. 어째 화이팅! 아니 얼마나 잘하는 게 보게.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자. 아, 그거 동의야. 네, 그럼 이번 순서 8586 팀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널 처음 보고 느껴졌어.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달라. 머리결부터 beautiful 눈코 섹시한 입가에 보도개까지. 대충 입고 나와도 돼. 너만 있으면 난 I don't care. That's why oh, that's why oh. 자마자 눈앞에 아른거려. 경기가 잘했지 뭐 그렇지 않니? 네. 가로수길을 너와 내가 걸어갈 때 모든 남자들이 너만 모두 다 쳐다볼 때 내 어깨는 으쓱 남자라면 다 있나. 무사 무사 어? 아무튼 괜찮으지? 어, 알았어 알았어. 뭐 그 끌지 말라. 타이란 레깅스 이리 so sexy. 가끔은 마이클 조던 get over your 팔짱 끼고 함께 어디로 가던 말던 난 상관하네. 내가 so we thank you Korea. 빛이 나는 무대 위가 내 자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바로 세 번째 팀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 현배와 쌍보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소개를 부탁할까요? 혹시 현배님이... 네. 아, 네,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아름다운 상가리에서 살고 있는 이현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가리 지킴이, 상가리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강창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 자, 경보. 자, 경보야. 경보야. 어. 야! 경구야! 어? 어? 야 이거 일구 불러? 이거 병원에 가서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무슨 병원 말을 꼬게. 아, 나 때문에 이거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해보지도 못해 끝나고 창고에 경배 미안하다 해. 아이, 그런 생각 말라게. 아,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죠 형님. 또 많이 긴장했구나. 아,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늘이 노랑해보고 약간 진짜 죽는 줄 알으면서 그냥 쓰러질 때. 근데 쓰러져도 지금 생각해보나 형님 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형님 진짜 미안해가지고 나 이제 고개도 못 들어가지고 진짜. 아유 정부 형, 정부 형 미안하다. 말라게. 연습이라도 촉촉해서 부를까. 울지 말라게. 아이 꽉지 부러졌잖아 얘. 아이고, 아이고 진짜. 파이널 라운드 지금 단 두 팀만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우승자는 어떤 팀이 될지. 이번 우승자에게는 이 재라한상과 부상으로는 농산물 상품권과 제주 MBC 라디오 게스트 출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 현배야, 저 우리 나갔던 저 프로그램 아니? 네, 오늘 결승, 오늘 우승자 결정되나 봐요 형님. 야 현배야, 허공 아쉽지 저기. 그런 거 없어요 형님. 네. 그래도 우리 셋이 응. 좋은 추억 만들었잖아 형님. 그걸로 됐지 뭐. 경보. 야. 아이고 형님. 괜찮아? 네. 아 형님들 덕분에 아무튼 저야 뭐 이제 좀 정신 좀 촐려 좀 신데. 아 무사 난
평상시에도 막 떨고 이런 거 어떠신데 그날따라 아 막 긴장을 너무 해버리신가. 아 이 새끼 아무튼 형님 죄송합니다. 두분남 대세기 대세기 뭐 그만하고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형아 아무튼 이거 보자 우리 오늘 이거 우리 나갔던 프로그램 예.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예? 결승 벌써 결승 맞지? 이제 발표할 거래. 이제 발표인데 발표한다. 자 이번 쇼미더 소감수다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우승자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승자는 바로 팔경입니다. 와! 예! 와! 야! 잘했다. 야! 자네가 우승했네 저. 싸가진가 바가진가 어신 자네 아니 저거? 아 형님 그래도 쟤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알고 보면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아 잘 됐다. 저 소감 발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돌리고 싶은 분은 우리 현배 형님. 아 저희가 진짜 힘들 때 또 그리고 어려울 때 저희가 그때 형님 음악 들으면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의 또 롤모델이십니다 형님. 영원한 저희의 레전드로 계속 좋은 음악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형님은 저희의 레전드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현배야. 그래도 야 자네가 늦은 뒤 뭐 레전드 행보 남죠? 아이고 나 참 야 뭐야 바람수가 아니야 아 울지 마 형 울면 나도 또 눈물 나네 형 울지 말라고 진짜 너네 우나 나도 같이 울어 줬잖아 이래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형 찾는다고 진짜 고생했어요 저기. 아 정말? 아무튼 나 봤어. 아 우승 축하해 86. 아 형님 덕분이죠. 아 멋있더라. 뭐 내 덕분이야. 니들이 실력 있어서 우승한 거지. 아 저희 근데 진짜 방송에서 한 말은 진심이었어 진짜. 네. 근데 네. 소감 그거 아 안 그래도 너네 때문에 나 울컥했잖아. 아 근데. 저희가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온 이유는 또 저희가 그 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승하고서 이거 받은 건데 형님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거 좀 드시고 살 좀 찌시라고 저희가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형님. 네. 아 정말? 아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 아니 저희가 우승한 거는 다 형님 덕이라고 생각해서 형님 이렇게 받아주세요. 아 아니야 지금 아니 어떻게 받아? 아니야 아니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싸가지 없는 분들. 아니 저희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컨셉이 방송 컨셉이 그런 거고 저희가 원래 싸가지 없는 애들. 아 경행 촌놈들의 놀립대가 방송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 어떻게 촌놈들만 사는 집에 없대가? 다음이 아니고 저희가 우승해가지고 상금을 형님한테 드리려고. 네. 오 그러니까 이걸 저 준다고 그래갖고 형님. 오 이거 어떻게 받아 제가? 아예 형 아니 형이 또 왜 그러세요? 아니 그 경험은 이건 나가 거짓말 대주기 이거 우리 형님이 받아도 될 것 봐. 예 그러세요. 뭐, 예. 아니 아 진짜로 마시? 네 예. 야 이거 사람들 막 좋은 사람들이네.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닌 게 맛이 이거 아니야. 형우리 김에 이걸로 고기 먹게 김이. 예 그러세요 같이 드세요. 예. 아 근데 아무튼 아. 이윤에 어떻게 갚냐? 나중에 꼭 갚을게. 고마워. 무슨요? 고마워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솔직히 오늘 온 거는 저희가 이 상금도 상금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제주 MBC 방송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서 소감수다 로고송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형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아 정말? 예. 아 내가? 아니 형 저희 같이 하면 형 무조건 대박이죠 형님.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형님. 잠깐 형.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그런 거 잘하잖아 로고송 같은 거 해 같이 해요 무조건 없어 형이. 아 그럴까? 근데
이분들이 네. 나 이번에 쇼미더 소감수다 할 때 네. 같이 이렇게 셋이 연습했거든. 네. 아. 그래갖고 이번에 로고송 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하면 안 될까? 아 재밌겠는데요, 네. 진짜? 뭐 같이 해보자고 네. 뭐. 예. 그동안 우리 삼형제 맞잖아. 예. 이제 제대로 이제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재민. 우리가 여기서 영할 게 아니라 응. 이걸로 응. 한 100이 먹으면 독수리 오형제 단합을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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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으러 가자 형님. 가게. 네, 가자. 아이고, 이 사람이 그 목소리 나가 막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 목소리. 형은 막 나쁜 사람이래 계속 친한 지럽게 누가 원래 딱 보기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돼. 아니, 사람이. 아니, 진짜. 톡톡 카페가 왔어요. 동당리에 왔어요. 자기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주문부터 하게 마시. 우리 딱 보면 우리 메뉴가 딱 네 가지구나. 스트레스 풀려 푸치노. 아, 그게 좋겠네. 뭐, 요즘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저 우리 이장이 한 잔 마시고 좀 스트레스 좀 풀려고. 예, 스트레스 풀려 부치로. 알겠습니다. 예, 예. 요즘 이 송당이 주변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해시태그 딱 검색하면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마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소유된 오름만 18개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공동목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마을이 되었고 요즘은 굉장히 그 다른 마을에 못지않는 그런 마을이 됐지 않나 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화장실 없다고 오는 사람마다 민원을 확 넣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나도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데는 최소한 화장실 수도는 있어야 되는 생각을 나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도 그런 민원이 많고 하니까 이제 막 그냥 사정 겨우겨우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 남들이가 또 뭐가 되냐면 이 화장실이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야 이거.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좋다 그러면 이 화장실 일단 문 닫자.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 같은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장지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또 겉도 난리라 또. 참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어려움을 겪고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았어. 이 스트레스가 오늘 아이고 오늘 이장님 진짜 영살당 돌아가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오신 게 소리 지르면 한번 풀어볼게. 예. 이야!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돼요. 가져가시거나 정해진 장소에 버리셔야죠. 좀! 우리 그 마을의 자랑이 또 있지 않을까? 분향당이 그 제주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돼 있고 당지가 이제 9-1호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여기를.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역이고 마을의 그 수호신이랄까 그 정신적 지주라고 봐도 된다. 9월, 10월 되면 이제 수능철 갖고 가면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 기다려 오시는구나, 네. 어머니들이. 문제는 밤늦게 와서 무슨 행위를 하잖아. 굿해버렸구나, 예.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그까지 인정은 하지만은 새벽에 이 밤과 저 밤 사이 12시 넘어 한두 시 와도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 야밤에가 그래, 그, 또 왜 그러냐고 이제 짜올 수도 없고. 내일 새벽에 이제 밭에도 가야 될 건데 좀도 못 자고.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안내를 쓰고 해도 안 되니까 문화재라서 우리 마음대로 못해 또 저게. 맞아요.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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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어, 점, 점, 점. 잠깐만. 이렇게 시끄럽게 웃으면 여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좀 조용히, 조용. 저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을 걸고 지나가는 그런 길이라 도로라는 얘기. 우당시. 여기 가면은 우리가 가면 그 옆에 갓길에 주차가 돼 있거나 밖에 차가 있으면은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야 돼. 어차피. 아 고사리철에. 예. 특히 고사리철 이 관광객들이 야, 우리 거기 진짜 위험해요. 갓길에 차를 잘 대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가다가 잘 안 대고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겨울 되면 12월 말 정도 얼리면 2, 3월 달까지 간다고 여기는. 참나무로 해가지고 해를 다 가려보니까. 예, 전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결빙 상태가 예, 좀 오래 가긴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다니는데 그런 문제점. 그런데 굉장히 많고 대천동에서 내려오면서 송방 들어오는 길을 보면 약간 카부가져요. 카부가져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눈으로 봤을 때는 꽃장한 도로인데도 그 또랑이랑 차 박는 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아 밤에? 밤에. 밤에 거기에 맞지. 예, 그런 분 굉장히 많고. 예. 여기 제일 안타까운 게 부자 성산 쪽에서 119 차량들이 대부분 이 도로를 영업 쪽에 빨리 못 가니까 자꾸 그 사이렌만 울려야 되는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또 그런 경우에 또 트랙터나 하나 앞에 가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이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순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전통문화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빨리 회복하고 복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여기 달도 좋은데. 근데 사장님 어. 여기서 장사해도 돼요? 여기 푸드트럭들 세우는데 닮아.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이라게 이거 놈이 숨던 상호 앞에 와 그냥 이거 예? 이처럼 막광 장사해도 될 거라 어떤 걸 그러게. 저기 메뉴판인데 뭘 놓고 가? 우린 이름도 잘 모르게 이거. 우린 행복 가득해라떼. 아 행복 가득해라떼. 응. 그걸로 한번 먹어보게 그냥. 예. 행복 가득해라떼 두 잔. 알겠습니다. 행복 꽉꽉 누리짱 두 잔. 그냥 어떤 일단 이걸 하게 됐대가? 푸드트럭 하나 가져 은행에 그냥 우리 감자 판 것도 조금 짜투리 남은 거 팔고 콩도 검은 콩향 팔고 튀경도 팔고 처음에는 진짜 막 재밌었네. 맞아. 저기 들부축제 하는데 걸은데도 아 축제장에 막? 네. 지역 행사할 때마다 이제 별디 다 갔다 왔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 그냥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냥 팔려고 그런 조그마한 생각을 가져거든요. 뭐 장사해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이웃에 나눠 주는 식으로 그냥 그냥 우영 파티 그런 거 갈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허전했는데 그게 마음강 뜻대로 안 돼. 막 욕도 듣고 해 가니까 이제 그냥 물건도 이것도 뭐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이렇게 허가 받고 공장 짓고 기계 사오고 기름도 이리저 짬 주가. 기계도 또 사고. 기계값은 뽑읍대가. 기계값 못 뽑았어. 아 그냥 망치 좀 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2010년들은 더 힘들어. 행사도 안 하잖아 지금 지역 행사도.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어 우리가. 걔는 이 코로나가 숨쉬곤 하게. 숨쉬다게. 코로나가 하여튼 숨쉬. 코로나가. 우리만 아니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겪는 건 아니. 어떤 영 잘 버텨가면
또 배롱한 날도 오고. 배롱한 날 올 때 기다린 지금 우리 쨍하고 했던 날이 올 건가. 아니 초창기 때 막 그 관공서에 어디에 막 홍보 엄청 했대는. 어 홍보했어 다게. 잘도 날아댕겨서. 공사에서 홍보 많이 해줬고 지원도 조금 많이 받았고. 그런데 무슨 아직. 지원도 끊기고 이제는 지원도 끊기고, 끊기고 그때는 뭐. 게 박스 같은 거 이런 재료들도 거의 해놨으니 이제는 그런 것도 그냥 우리 돈으로 전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예. 송당 상회로 사행시를 져가지고 아 괜찮다 싶으면 이거 하는 걸로 송 송당에 가면 당 당 할머니도 계시고 수원비는 당 할머니도 계시고 상 상상만 해도 살기 좋은 마을 송당상에도 있고 자 지금까지 좋아 자 해 회춘할 수 있는 비자오일 동백기름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 송기름 마을 송당에서 송당상회와 함께합니다. 아 오늘은 직접 키운 농산물을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오신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구니에 곱다거기에 담아있는 거 그거 먹고 이제 소개를 해줬다. 이거 고사리는 우리 저 회원들이 간에 그냥 막 그냥 한 번 꺾으면 이거 하나씩 꺾는 거보다 그냥 이거 몇천 번 꺾어가네 사온 거보다 그냥 사가게만 하면은 그냥 완전 유기농이거나 이상어수다. 홍당 고사리가 했던 게 최고다 했더니 공기가 많이 가분하네. 띵동 띵동. 아 지금 거의 고사리가 완판되고 있습니다. 주문 폭주. 자 계속 달리고. 비자오일은 우리 첫째로 저 발암물질 억제 또 아토피 막 애기들 막 그냥 간지러워 하는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이거 사다 그냥 커피 숟갈로 조금씩 먹이고 피부에 발리면 그냥 맨지르르 다 저한테 냄새다. 아 경원아 우리 손지도 이거 앗단 발라진디 너무 진짜 앞이 막 근질하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거 바르니까 진짜 좋더라니까 진짜 100% 그 화장품 노션 같은 것들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냥 바르면은 뒷날 아침까지 그냥 촉촉한 차 그냥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해 진짜로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농사지은 우리 비자 열매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라지 이거 송당에서 나는 도라지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 아저씨도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봅소. 밤에 잠을 못 자. 누가 잠을 못 자? 기운이 빨리 넘쳐서. 아기 하나 더 생길지 몰라. 송당에서 나오는 물건들 진짜 너무 좋네요. 저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써봐야겠네요. 예. 잠깐. 드디어 완판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모두 다 팔렸고 그래도 우리 또 계속 우리가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팝니다, 우리. 지금 밑으로 나가는 우리 송당상회 여기로 전화 주시면 주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아 오늘 진짜 완판시키자 먹고 속았습니다. 예,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속았습니다. 아, 시원해. 이 난강 아래 와서 졸업지에 이 졸하면서 이제 쉬는 데 데려오나 아 이게 막 싹싹 더운데 일단 촛단 야 이거 이쪽 좋은 데도 있어놨구나 계실 거야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예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자 막대야또 나왔습니다 예. 분위기 막대야또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저만요? 예. 예, 분위기 띄울 사람만 먹는 거니까 냉정하지 마시. 좀 빨리 분위기 띄워서 빨리. 짜라짜라 짠짠짠. 고향이 보난 전라도 어디고? 영암이우다. 딱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제가 그 원래 제주도 여기 그냥 한 번도 안 와본 곳이라서 예. 여행 삼아 한번 왔다가 여러 가지 풍경이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뭐냐면은 바닷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놀래고 예. 돌담, 그다음에 오름을 보고 놀랬죠.
송당 이쪽으로 이사 온 계기도 오름이 상당히 나요. 오름에 대한 인상이 놀래가지고. 앞으로 보니까 바람도 엄청 세게 쳐올라오고 문화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사실 저는 그 오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송당 본향당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머니 격이다 해가지고 신과세제하고 마블림제를 크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오름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일제 동굴 진지가 막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뭐 송당에 제가 자랑한다면 그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송당 마을의 전문가가 다 되셨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요. 단어를 들고 있으면 저희 사장님이 몸으로 네? 송당과 관련된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준비! 시작! 안떨어르 정답! 안양당 정답! 응! 오징어인가? 오, 아니, 아니. 송당에서 유명한 거. 아니, 사장님, 아까 송당 거라 이제 송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시작할 때. 아쉽지만 소원은 다음번에 들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깝네. 아. 농사를 좀 지어볼 수 있으면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도 땅콩을 심어봤어요. 토양 안에 하는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안에 예. 그 벌레들 죽는 거. 그걸 막 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농약을 안 친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풀 메고 이제 땅콩 위로 빨리 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안에 보니까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빈 벌레 벌레 뭐. 벌레가 다 먹어버렸고.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이상은 실한 것들이 남아 있죠. 그거 이제 아주 맛있더라고 밥에. 표고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범 삼아 이렇게 해봤는데 잘 따 먹었어요. 도라지를 또 한 200평 심어봤거든요. 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뭐, 먹어버린 걸로? 그렇죠 이제. 여기 그 여기 그 뭐 봉지에 이렇게 즙 내가지고 먹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농사로 정착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도움이 조금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3년 전인가 이사 온 사람은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 무공장에서 일했어요. 무세척. 무세척. 네, 거기서 일도 하고 이곳 농사에 대해서 많이 일단 배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밭도 하나 좀 빌려서 자기가 이제 심어보려고 하고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을 주민의 도움을 좀 같이 구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급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가. 그냥 바로 내 생각에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냥 네. 바로 뛰어들지 말고 네. 어느 정도는 본인도 지식을 갖고 배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도전을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나 같이 조금 도와줄 분이 계실 때 같이. 도전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 3년 전에 여기 이장님께서 그런 워크샵을 진행을 한번 했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뭐 한 10분 막 이렇게 되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죠 그런 게 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 이야기했던 친구가
풍물도 풍물패 들어와서 풍물패원이 됐고 그때 막 이야기하다가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체육공원에서 이제 송당막을 가족 체육회가 가족들 모여서 다 놀자. 그렇게 진행도 한 몇 개월 했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능력들이 뛰어나요. 이주민들이 엄청 능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런 소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그런 워크샵 같은 거. 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혹시 문제를 다 맞추셨으면 어떤 소원 빌고 싶으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사실 음치박치라서 네.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뭐 아무 노래 이런 것도 유행하고 하잖아요. 근데 TV에서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그 뭔가 저 율동을 하나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